Freeberg.까만 브라더즈 뭐 이렇게 할까요? 아, 이게 기타가 참 좋다. 아까 이게 저번 시간에 네, 했던 FG 130 네. 130이고 지금 할 지금이 이게 FG 155 D가 드레드 넣으시고 155는 5M 맞네요. 지금 사운드의 성향을 똑같이 들어보게 되면은 선생님 D 코드를 한번 쫙 쳐보시고. 아, 그래서 내죠. 약간 묵직하구나. 네.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게 그냥 일반 건조김, 네. 참기름 바르고 소금 뿌려서 구운 거. 네. 맛김. 이건 좀 찰랑찰랑하네. 사운드가 두텁죠. 통쾌한 네. 느낌이고요. 오엠 받은 데도 그러고. 아, 이거 좋다. 바로 타겟팅을 한번 해주시죠. 네, 바로 타겟팅을 하자면 역시나 남녀노소 다 가능합니다. 남녀노소 가능하고 네. 가격이 참 싸요. 23만원 뭐 이거 똑같죠. 네. D랑 그러니까 똑같죠. 지금 보면은 이것도 스펙이 마마로스죠. 마마로스죠. 네. 네, 마마로스 이렇게 보시면은 샤펠레가 들어가고 샤펠레에다가 이제 뭐 엥겔만스 부스에다가 네, 로젯 같은 게 이제 깔끔하게 이제 뭐 이런 무늬 없이 깔끔하게 나와 있는 모델이 이제 네, 130 모델이었고요. 네. 거기다가 이제 바인딩이나 로젯이 좀 화려하게 들어가고 피니시라든가 스펙 측후판이 조금 올라간 모델들이 155 모델들이 되겠습니다. 아, 그렇죠. 이렇게 하나는 좀 비싸고 하나는 좀 싼데 다 싸요. 도토리 키재기라고 할까요? 예, 도토리 키재기. 우리야 좋죠, 뭐. 그렇습니다. 뭐 사실 우리가 좋습니까? 우리가 살 기타가 아니니까. 뭐 네.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좋지. 네. 뭐 영창이 기타 뭐 악기 잘 만드는 거는 저거 뭐 기업 비밀이라고 해야 되나? 영창이 자랑하는 게 커즈와일이죠? 네네. 커즈와일. 커즈와일 중에 제일 많이 팔렸던 게 뭐더라? 몇천 모델이더라? 2,500 2000, 많이 팔리지 않았나요? 뭐 PC 모델도 엄청나게 PC도 팔았고, 엄청 팔았고 예. NX, 2X, 3X까지 뭐. 네, 커즈와일도 이제 그 자금난에 시달리는 커즈와일을 영창이 인수하고 나서 네 배인가로 커졌다고 합니다. 네 배인가 다섯 배 커졌다고. 아, 커즈와일에서 기타가 나옵니다. 일렉트릭 기타. 네. 그 재밌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처음으로 쳐보는 영광을 아마 영창 측에서 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슈퍼 스트래트 형으로 하시겠습니까? 레스폴 형으로 하시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스트라토가 하도 많아서 레스폴 형으로 하나만 갖다 주십시오 갖고 영창의 기타, 일렉트릭 기타 이름은 커즈와일 이름을 달고 나오는 또 뭐겠죠. 좀 즐겁게 기다려 주시고요. 자, 이게 23만 원에 OM 바디에다가 마마로스 스펙에 이게 뭐 잘 만들었네요. 이게 보니까 색깔을 잘 칠해요. 이 피니쉬의 그 도료 색깔을 잘 칠해요. 읽어 보니까 그러니까 독일제 그걸 쓴다고 하니까 피아노 만들던 노하우가 일로 왔나 봐요. 네, 어떻게. 예, 그게 어떻게 잘 발랐어요. 네, 잘 바르고 이게 아마 내구력을 향상시켜 줄 겁니다. 뭐. 제가 이 피니쉬를 보고 아까 그 맛김 얘기를 한 거거든요. 아, 참기름 곱게 발라놓은 것처럼 맛있게 아주 네, 반짝반짝하게 그냥. 예. 참 좋네요. 그냥, 예.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뭐 팬더에서 나오는 저가형 기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네. 기타인데 뭐 하드 케이스 하나 준다 그래갖고 뭐 몇십만 원 받는 거 그런 거보다는 솔직히 소리도 좀 쫀득쫀득하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야. 깡총 뛰면서
샘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속 옹달 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아, 아름답네요. 네. 노래를 잘 부르시는 건지 뭐 기타를 잘 치시는 건지 토끼 테마 네. 두 개를 다 잘하시는 거죠. 노래 잘하고 기타 잘 치고 술 잘 먹고 태권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고 뭐 이랬습니다. 뭐 이누 씨를 좀 바로 앞에서 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누뮤직.com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뭐 그게 좀 쪽팔리시다면 김병호.com에다 만들어줘도 이누 오빠 어떻게 만나요? 뭐 이런 것만 프리버드로 놀러 오십시오. 프리버드 놀러 오시면 그 프리버드 피크를 드립니다. 벨, 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이게 영창에서 오랜만에 이제 그 통기타를 저걸 했는데 영창 기타 원래 잘 만드는 회사고 거기다가 또 새 리론칭 했으니까 또 좀 더 화끈한 뭐 재질 뭐 이런 걸로 우리한테 도전장을 내민 것 같습니다. 또 중저가 시장에 또 하나의 진짜 미꾸라지가 생긴 거죠. 네, 그렇죠. 자꾸만 새로 들어와서 물을 흐리죠. 그렇죠. 그러니까, 점점 싸지고 네. 스펙은 높아지고 그 요새 춘추전국 시대 보급형 기타 시장에 원래 처음부터 있던 브랜드들이 마음이 네. 조급해지고 아주 그냥 불안불안하고 네. 아주 죽을 맛일 겁니다. 네, 무슨 뭐 대임을 겨냥한 무슨 뭐 디임 뭐 이런 기타가 나온 게 이런 회사가 나온 게 아니라 영창이라는 좀 괴물급 회사가 네. 왜 여기까지 뛰어드세요 막 그렇습니다. 야 영창에는 야구팀 안 만드나? 아, 예. 영창 피아노스 아예 그냥 피아노스 좋다. 네. 다이노스도 나오는데 뭐 피아노스라고 안 나올 수가 없죠. 예. 영창 키보즈. 네. 네. 영창 키보즈 괜찮네요. 영창 키보즈. 네, 영창은 뭐 커즈와에서부터 해갖고 이제 피닉스까지 네. 뭐 악기를 진짜 악기 시장에 진짜 막 큰 도장을 펑펑 찍고 댕기는군요. 네. 그래서 오늘 FG155 모델 봤고요. 아, 피크점을 드려야 되는데 네. 요거는 제가 그냥 소리가 너무 좋고 아까 그 토끼송과 그 송이 너무 좋아서 아, 좀 선심 썼습니다. 피크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~ 그 사운드는 근데 진짜 질감이 너무 좋고 예쁘고요. 목소리랑도 잘 어울리고요. 네, OM 바디가 아주 예쁘게 잘 돼 있어서 연주하시기 편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아까 그 FG130 저희 저번에 했던 모델 130 모델을 제가 3장 반을 드렸었는데 네, 이건 가격 대비 성능비가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것도 그거보다 가격대가 이건 20만원대 초반이라서 좀 더 비싸기는 한데 이것도 가격 대비 성능비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성능이 그만큼 또 때문에 이 기름 바른 사운드가 네. 풍성하니 너무 좋네요. 그래서 좀 더 푸들푸들한 연주감과 조금 깔끔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130 좀 더 중후한 느낌과 좀 매끌매끌한 네, 연주 매끌매끌한 연주감 그런 것들을 원하시면은 155 OM바디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바디 사이즈는 동일하니까 네. 초심자 여러분들 선택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. 네. 저 반스 3장 반 똑같이 드리겠습니다. 네, 이건 최고 득점을 받았네요. 네, 이게 3개 중에 제일 잘 받았네요. 그렇죠. 이상하게 잘 받았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일렉 어쿠스틱 기타 모델을 쫙쫙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. 선생님이 네. 아까 말씀하셨던 커즈와일의 일렉 기타 모델도 한번 기대해보겠고요. 네, 뭐 저희가 이제 뭐 방송 규모가 점점 커져갖고 나중에 영창 피아노 신제품 여기 들어와가지고 피아니스트를 불러갖고 와 그런 날이 될 때까지 네 그렇게 뭐 평생하겠다는 소리죠? 네. 그렇죠. 네 그렇게 여러분들께 또 재미난 리뷰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